디너쇼 굿. 그쪽에서 만나. 윤설아 씨, 잠깐 봅시다. 네, 전무님. 국내 말레이시아 왕샹야운 인사들이 와 있습니다. 아직 출국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든 오늘 내로 명함을 들이밀고 싶어요. 뭐 미팅이면 더욱 좋고요. 단 10분이라도. 어느 호텔에 묵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성함은요? 몰라요. 대화조선하고 1만 TEU 컨테이너선 본계약 체결하러 온 것만 합니다. 왕샹현의 오너인 왕샹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어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중국어 충분하죠? 네. 오케이. 기타 다른 정보들은 알아내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아니라 완전 신부름센터 직원이네.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국정원조사팀으로 직접 옮겨. 근데 참 이상해. 전무님은 왜 나한테는 쉬운 일만 시키시고 너한테는 어려운 일만 시키실까? 꼭 우리 엄마 같아. 우리 엄마 나 일 안 시키거든. 우리 언니만 부려먹고. 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거든? 나 그때까지 일 안 끝나면 네가 대신해줄래? 안 돼.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줄게. 부자들만 가는 거야. 그래? 근데 그 일 너무 어렵잖아. 바로 그거야. 전무님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건 넌 못 해내지만 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지. 난 중국말이 안 되잖아. 일본선 사면 날 시킨다고. 그러시겠지. 오빠, 대화조선에 선배들 깔렸잖아. 좀 알아봐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끝날 거야. 내가 싫어. 전무님이면 좀 바꿔주세요. 오빠, 하여사님 바꿔줄게. 떡을 좀 했는데 회사에 좀 보내드릴까요? 비서실 직원도 좀 먹일 겸. 거긴 왜 갖다 줘요? 예, 있으면 보내주세요. 오늘 늦어지겠네요. 짱우춘? 사위? 내일 출국인데 오늘 스케줄은 당연히 잡혀있지. 내일 초청까지 잡혀있을걸?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만날 수도 없고 잠깐 만나서 될 일도 아니야. 못하겠다고 하고 제 시간에 퇴근해서 와. 벌써 못하면 어떡해. 할 때까지 해봐야지. 오빠 선배들 중에 대화조선에 근무한 사람 몇 있잖아. 누구지?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렇게 꼭 필요해? 고마워 오빠. 오빠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지? 전무님, 대화조선과 계약 체결한 발주 담당 이사가 짱우춘이라고 왕샹 회장의 사위랍니다. 그리고요? 대화조선 직영호텔에 묵고 있는데 오늘 저녁하고 조창까지는 다 잡혀있는 것 같고요. 내일 공항까지도 그쪽에서 모실 것 같습니다. 방으로 꽃바구니를 하나 배달할까요? 전무님 명함하고 카탈로그하고 같이 해서요. 꽃은 중국 사람들한테 선물하기가 까다로워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급 와인으로 하죠. 와인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운 걸로 넣어요. 그건 우리 집 하여사하고 통화해서 부탁해 주시고, 그리고 이 편지들 오자가 있는지 체크 좀 해줘요. 문맥이 이상한 건 바로 잡고 확실치 않은 건 사전 찾아서 문법에 맞게 하고. 오케이? 이게 다 편지인가요? 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한테 보낼 편지 초고예요. 다 수정된 건 날 줘요. 내가 다시 수작업으로 옮겨 적을 테니까. 왜 이메일은 안 쓰시고? 친밀감의 표현이죠. 이메일은 정보 유출 위험도 있고 교정 못 보고 보냈다가
실수하거나 후회를 남길 때도 있어요. 그럼 걸리는 부분도 있으면 지적할까요? 좋죠. 일부러 비속어를 쓴 건 그대로 두지만 정중화 편지에서 실수로 예의를 빼먹은 것도 체크 좀 해줘요. 퀸지인 걸리시면 좋은데 김윤수 못 배웠죠? 기정 영어는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합시다. 내일 아침까지 다 마쳐야 돼요. 네. 아, 거기 앉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먼저 가. 나중에 갈게. 어, 여민아. 아이고, 쟤는. 길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오셨어요? 서울 사람보다 촌 사람이 서울 더 잘하는 거 몰라?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랜만에 번개팅으로 동창들 만나가지고 대학로도 가고. 엄마. 번개팅도 알아요? 얘는? 아, 내가 컴퓨터 배운 지가 언젠데. 촌에서 사니까 밤만 되면은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자꾸 눈만 나빠진다. 야, 우리 엄마 신세대인 줄 알았는데. 신세대네. 쉬다니? 아직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 근데 왜 혼자 와? 아, 일이 좀 늦어지나 봐요. 쇼 시작할 때 됐는데 들어가서 기다리죠. 못 가겠어.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줘. 미안해. 내일 아침까지 보내야 하는데 아무리 부지런하게 해도 안 되네. 10시나 돼야 끝날 것 같아. 어머니 너보려고 일부러 오신 거야. 일이 중요한 거 아니까 여태 기다린 거잖아. 사정 있다고 말씀 드려본 거야? 디너쇼 곧 끝나. 끝나기 전에 와. 안 되면 잠깐이라도 왔다 가. 알았어. 얘기해 볼게. 전무님, 저 먼저 가보면 안 될까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오늘 밤은 박 비서하고 세워보죠. 아니요. 제가
나머지는 내일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든가. 난 내일 새벽에 못 나옵니다. 그럼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글쎄,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네. 빨리 다녀올게요. 올 거 없습니다. 임서 가면 나도 들어가요. 기다리세요. 앉아요. 늦더라 놀 거예요. 아이고 바쁜 사람 억지로 오게 하지 마. 예, 오늘은 네 생일이 아니라 내 생일인 것 같다. 음식도 맛있고 쇼도 볼만하고 아주 좋았어. 내가 오기를 잘한 것 같아. 아 이제 나 그만 가봐야겠다. 차도 안 갖고 왔는데 너무 늦으면 들어가기가 안 좋아. 버스 타고 오셨어요? 어, 얘 아무래도 얘 못 올래나 보다. 응? 너 내일 세라 만나거든. 당장 식자부터 예약해. 반지도 맞춰야 하고 옷도 맞춰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네. 네, 실장님. 디너쇼 끝났어요? 나 근처에 있는데. 어디예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요.